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에 있는 귀한 RTS생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묵상하고 이제 이번 학기에 10장부터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며 그 인도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5장 제사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15장은요, 왜 하나님 15장의 메시지를 주셨을까? 우리가 저번에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 13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14장에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합니다. 하나님 그 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 그랬던 금없이 15장에 제사제도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읽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지할 때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15장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요약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전에 애굽의 달력은 10일째 되던 날에 쉬었습니다. 10일 개념인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발을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날 니산월 1월 15일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그 달력의 기준은 7일이에요. 7일. 1월 15일날 아침에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의 같은 말은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뭅니다. 이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19장 33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시내산 높은 산에서 십계명에 대한 시행 규칙 70여 가지를 백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 해가 넘어갔어요.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2월 1일서부터 시작이 돼요. 2월 1일서부터. 그 2월 1일 날 민수기 1장에 하나님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했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민수기 2장은 진영을 구축해라. 3장, 4장은 성막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계수해라. 1세대 한 살부터 레위인을 계수해라 했던 2만 2천 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민수기 3장. 민수기 4장은 그 성막에서 봉사할 30세에서 50세까지 레인을 계수해라 했더니 8,557명이 된 거예요. 그 5장은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그 진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 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은 그렇다면 이 백성 중에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신의 규례예요. 그게 6장이고 7장은 12명의 지도자를 임명했는데 이 지도자가 11일 동안 7가지 예물을 매일매일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라. 그 8장은 레인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은 1월 14일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졌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그들이 건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2월 14일 날 지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걸 소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장을 어떻게 해요? 드디어 10장 11절에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45일까지 왔을 때는 평면입니다. 이때 홍해에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신광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훈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는 쪼갠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개버렸거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왕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 언약. 이제 하나님의 군대예요. 출발합니다. 그때 3일 만에 다베라는 곳 도착했을 때 진영 끝에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서 태워 죽여요. 모세 중보 기도로 불이 멈춥니다. 그곳을 다베라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그리고 가다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두 가지 원망이에요. 만나가 싫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출애굽했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만나를 거부했습니다.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고기와 파와 부추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했어요. 왜? 예수님 요한 6장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만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순간 원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에 대한 원망. 출애굽을 그냥 했으니까 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재앙이 패스오바. 패스오바. 이걸 유월이라고 하거든. 그 유월은 패스오바. 이걸 평생 지켜라. 유월절. 이걸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인 장로를 세우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진을 쳤을 때 만나가 끝이고 그들이 그 땅 소산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고 메추라기 딱 한 달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를 알 수 있어. 그 민수기를 묵상하는 우리 태국의 RTS생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고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냐. 아, 수학 선생이 수학을 모르고 수학 선생이 되면 얼마나 손꼽지 않는가. 아니,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걸 떠나서 성경의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알아야지 목사들 될 사람들. 이걸 모르고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래서 이상한 교단에서 나온 주의 종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기를 넣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 고기를 먹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탐욕. 더 많은 고기. 이게 기브로 핫다입니다. 자, 기브로 핫다를 통과해 드디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요구대로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악평을 합니다. 이게 13장. 14장은 하나님이 악평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을 통해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의 생명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사하노라. 사하노라. 그러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첫 번째 지약. 두 번째는 유아들. 20세 이하의 유아들은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14장 얘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15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 한지하고 2년이 걸렸고, 여기까지 올 때가 45일 걸렸고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렀고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게 거의 한 20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흘렀어. 15장 얘기는 38년의 기록은 모세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그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하루에 재앙으로 9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죽었겠습니까? 죽으면서 통곡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민수기는 그 모든 기록을 모세는 기록을 하지 않아. 38년의 광야 방안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그 모세는 38년 광야 인생을 기록을 안 하고 마지막 38년 마치고 마무리된 거 거의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된 얘기가 이제 1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준 메시지냐면 출애굽 2세대 때. 1세대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시내선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적 능력이 되어지는 그 유아들이 장성한 거예요. 38년이 흐른 겁니다. 이때 15장의 이 제사 지도를 제사 제도를 출애굽 2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얘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38년의 광야 인생은 이제는 잊어버려요. 왜? 성경은 38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14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38년의 광야 방랑을 선고받은 장 아닙니까? 16장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라 사건이 나와요. 이 고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5장도 38년 후에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38년의 광야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38년의 광야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15장의 내용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주어진 율법을 요약 편집한 겁니다. 왜? 너희 부모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느냐. 이 세대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구약시대는 피가 필요해요. 피. 근데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성막 안에서 그것도 번제단 안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1세대는 못 들어갔어. 이제 2세대는 조상의 죄를 지고 38년 동안 광야에 방한 겁니다. 이제 38년이 지난 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제사제도거든요. 어디서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어디서 죄를 사함 받았죠? 성막 안에서. 이걸 제사 제도가 끊임없이 돼야 되거든요. 왜? 죄를 사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제사 제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했어요. 잘 몰라.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시간 아니면 16장부터 고라 사건, 그리고 17장서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거든요. 이 장 아니면 안 된다고. 자, 애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케 하고 성막 안에서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다섯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속자, 이 속자, 이 속자는 한글, 한자로 갚을 속자를 써요. 갚을 속자. 갚다. 죄를 덮다. 이 번제하고 이 소제는, 이 번제하고 이 소제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 헌신을 얘기해요. 완전 헌신을.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번제하고 화목제, 소제제는 선택이고 속제제, 속건제는 이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 이게 자발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만나니까. 죄를 안 지울 수 없어. 그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과 맺은 죄가 있잖아. 남의 거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잖아요. 율법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 그 죄구나. 그러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남의 걸 훔쳤던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그 사람에게 20%, 5분의 1을 원금에서 더 추가로 줘야 돼. 이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원금을 드리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훔쳤으니까 도둑질이잖아요. 이거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 앞에서 죄를 졌잖아.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속자는 갚을 속.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 헌신이에요. 소제.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갖고 와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주는 거예요. 완전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내가 나신으로 1년 정도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그 번제를 드려야 돼. 이 소제는 재료가 뭐냐? 고운 가루예요. 밀을 갖고 오잖아요. 밀을 갖고 와서 이걸 빱니다. 근데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를 가져서 기름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자, 이런 제사법이 있고 제사법에도 제사 종류가 있어요. 종류. 화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재료가 짐승이에요.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그래서 화제라고 해요. 소제는 뭡니까? 태워드린 게 아니라 재료가 고기가 아니야. 짐승이 아니야. 고운 가루. 그 화제는 네 가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화제가 있고 또 거제가 있어. 거제. 거제는 이 짐승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 들어서 올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내립니다. 내려.
그러니까 짐승을 거제로 드릴 때, 그 다음에 그 드린 짐승은 제사장의 몫이요.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요제. 그 다음에 전제. 아, 어렵지. 야. 전제는 뭐냐면, 내가 번제로, 소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짐승을 올렸을 때, 포도주랑 독주를 같이 부어. 부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 이거는 제사, 제사는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고, 종류는, 드리는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일단, 어렵죠? 어렵지 않고, 결국, 뭡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종류가 번제는 뭐죠? 완전 태워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서원을 갚는 제사. 여기에는 많은 제사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내가 나신으로 1년을 정해서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말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제사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은 재상의 몫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눠서 먹어. 그 중에 하나 화목제 중에 낙헌제라는 거 있냐면 하나 옆에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그래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절기 드리는 제사. 아까 얘기했죠? 소제, 전제, 화제, 거제. 전제가 뭔지 거제가 뭔지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속죄제. 갚아야 돼 죄를. 속죄제. 이거는 필수야 필수.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재, 소재는 재료가 고운 가루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 뭐 에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실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뭐 알 필요 없고 알면 좋죠. 소재물과 전재물에 들어가는 우리가 뭐 소재물은 뭡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기름을 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법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제는 붓잖아요. 절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어느 정도 불어야 되는지 또 독주를 어느 정도 부어야 되는지 그 무게가 힐이라는 무게 힐 한 힐이 3.7리터 그러면서 15장에는요 타국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제사법은 타국인에게도 동시에 적용해야 됩니다.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외모가 다르지만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이, 창기, 세리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아도 받지 말아 안아도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15장에는요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요,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자, 예수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줍니다.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그래서 자, 봄의 절기가 있어, 봄에. 또, 여름의 절기가 있어. 또,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봄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 중에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남자는 지켜야 돼요. 이 3대 절기가 특징이 뭐냐면 한 번은 의무적으로 즐겨야 돼요.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 한 번씩 꼭 즐겨야 돼요. 자, 봄의 절기가 뭐냐면 봄의 절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이란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이걸 평생 지켜라. 6월절입니다. 기간은 자 우리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으로서 자 니산월이라고 해서 니산월.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을 같은 말로 아비모이라고 해요. 니산월 14일날 6월절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해질 때 해야 돼. 해질 때. 저녁 때라는 표현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해질 때라는 게 있어요. 해질 때는 뭡니까? 해질 때라 해야 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니산월 1월 10일날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있어요. 일몰 전과 일몰 후가 있어. 일몰 전이 해질 때, 일몰 후가 완전히 어디요? 컴컴할 때, 캄캄할 때,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몰 전,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 9시에 잡아요. 제 9시. 9시에 잡아요. 그러니까 9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9시에 해질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갖다가 손바닥에 더덕 붙이는 게 아니라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문설주, 문 대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패스오버가 돼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제 9시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운명한 시간, 죽은 시간이 이스라엘 시간 제 9시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니산월. 그리고 나서 15일 있죠. 1월 15일. 이 15일 날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 언제까지? 7일까지. 7일 동안. 7일은 완전 숫자죠? 자, 유월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 그러면 니산월 14일, 15일. 자, 16일이 뭐예요? 이날이 우리가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15일 안식일. 17일날이 자, 봄의 절기죠. 이때 하나 앞에 겨울에 씨앗을 두 가지를 뿌리거든요.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요. 밀과 보리를 뿌렸을 때 먼저 나는 게 뭐냐면 보리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올라와요. 보리. 이 보리가 나거든요. 보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 그걸 따잖아요. 첫 보리를 따서 타장 마당,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 타장 마당에 딱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걸 한 곰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줍니다. 이 제사장은 번제단 앞에서 이 봄의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요. 거제로. 들어올려. 거제로 드린 다음에 내오거든요. 그 첫 곡식은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땅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뚫고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적이라고, 초실적. 초실적은 처음 초자. 그러니까 봄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뭘 상징하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혔잖아요. 사망 권세, 이 죽음의 땅을 헤쳐나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17일날 초실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초실절 기준으로 안식일이 7번 와. 7번 다음 날을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이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이 오순절날, 우리는 성령이 강림에 따라 성령 강림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이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네 번째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때 엄청난 축제를 해요. 율법을 받는 날. 오순절. 그리고 이때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자, 이날은 한국으로 4월달.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4월달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여름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름의 절기입니다. 이날, 여름에 처음 익은 곡식이 있어, 곡식이. 그걸 뭐랍니까? 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에 밀이 나는데, 한국은 여름에 밀이 나지 않고 보리가 나, 보리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메추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는 안 맞아.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날 한국은 보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메추절로 한 거예요. 메추절. 여름의 첫 열매. 메추절.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모든 성경은 밀로 나와요. 밀. 그래서 이거를 메추절로 해요. 메추절. 이때는 여름의 절기입니다. 여름의 절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고 나중에 가을의 절기가 있어요. 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뭡니까? 가을에 3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걸 따서 우리가 김장하듯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따서 이걸 수장시켜. 수장. 잠 그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게 수장들. 수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절. 어떤 사람은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절. 이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강림. 수장절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왜? 김장을 담았을 때 미래의 겨울을 먹기 위해서 하듯이 수장절은 과목 있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를 이제 수장시키는 거예요. 쫙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우리가 말하면 7대 절기 중에서 의무적으로 3대 절기. 오늘 민수기에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너희들의 첫 곡식 타작마당에 갖고 온 것을 제사장 앞에 주면 이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걸 초실절이라.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어요. 이 말은 이 땅에 창조되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림할 때 어떻게 오냐? 데살로니가 4장에 보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그리스도의 음성과 나팔이 동시에 부러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사장의 호령이 와요. 천사장이
어떤 호령을 할지 몰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호령하고 나팔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 지하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창고에 있든지 어디든 이 세 가지 소리 들었을 때 먼저는 전에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 있잖아, 썩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완성돼요. 육체가 완성돼. 완성이 돼서 그 사람들 어떻게 완성이 돼서 하늘나라 들림을 받아. 영혼은 있지만 육체가 들림받고 살아있는 사람도 두 번째 동시에 들림받아. 이게 죽어거든. 그러니까 죽은 땅 속에 죽어버린 시체가 완성된 육체가 돼서 들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됐듯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부지중에 지은 죄. 사람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지중에 죄를 졌어. 근데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죄를 속죄해야 돼. 속죄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자는 갚을 속자, 속죄자. 어디서 지내야 돼? 성막. 이 성막은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있지만 이게 100규빗, 50규빗, 한 규빗은 45.3cm.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30규빗입니다. 이 30규빗 문은요, 네 가지의 털로 만든, 털로 만들었어요. 청색 털, 흰색 털, 자색 털, 홍색 털. 이걸 한 가지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흰색은 뭐지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자색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다. 자색은 왕만 있거든요. 홍색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네 개의 실로 만든 문을 첫 번째 통과하면 제일 먼저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죄를 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지중에 죄를 주면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죄를 이제 속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희생이 되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가 왜 무섭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그랬더니 사망이 게헨나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말이 음부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다는 건 참 죄물을 갖고 와요. 죄물을 갖고 오는데 죄물을 갖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죄를 속하는 곳은 성막밖에 없어.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달으면 이 사람이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갖고 오면 돼요. 부자는 소, 안 되는 사람 양, 염소,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 이걸 갖고 와요. 그 앞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지중에 죄를 졌는데 율법을 통해 아 이게 죄인지 알았습니다. 죄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란 말은 죄가 정가되다 넘어오다.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이 짐승에게 정가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짐승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죽입니다. 죽여. 죽일 때 피를 받아. 양푼에. 받아서 죽은 짐승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버리고 그 피는 그 피는 요 번제단에 보면 여기에 뿔이 있어요. 뿔. 송아지 형상의 뿔. 내가 내게 뿔이 있거든요. 여기에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짐승을 여기다 올려서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속죄한 거야. 내 대신 죄를 갚은 거예요. 짐승이. 한 마리의 짐승.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속하는 것도 한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부지중의 죄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 몰라. 그리고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을 합니다.
7월 10일날 이때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한 사람의 죄는 제사장이 하지만 이때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한 후에 두 마리의 염소를 갖고 와요. 첫 번째 염소를 갖고 옵니다. 첫 번째 염소 갖고 올 때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하면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가 다 고백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진 밖에 가서 죽여서 태워버립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속하는 것.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를 동일하게 대상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염소를 광야에 어떻게 해요? 보내버려요. 그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헤매서 죽거든. 이걸 아사엘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엘셀 염소는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안수하고 광야에 내보냅니다. 광야에 죽는 거. 이건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걸 예표하는 거. 이 염소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진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다 성취합니다. 그냥 이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취해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도 어디서 죽을 것인가? 아무데나 죽으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죽더라도 그렇게 아무데나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죽어요.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사역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속사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샤가라예요. 제사장. 우리가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의가 성취될 것이다.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핵심인데 이룰 것이다. 이걸 알고 세례 요한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이때는 인류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갑니다. 정가됩니다. 세상 죄라고 그래요. 이 세상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짊어집니다. 짊어진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올 때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이 세상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까지 이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요.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기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죄가 온 세상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는데 십자가 죽음을 화목하는 제물이었는데 그 피의 효력 그 죽음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 온 세상의 죄라 온 세상의 죄 그래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 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고 저주받은 데한 제물로 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가 속한 거예요. 내 죄가 대신 죽은 거예요. 한 마리의 제물이 내죄 때문에 죽었듯이 내 인생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2000년에 전가됐다고. 전가된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어떻게 죄상 받은 거예요. 이게 부지중에 진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럼 고의로 진 죄는 뭐냐? 심판이 임해요. 고의로 이거 죄인지 알면서 고의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중에 짓는 죄는 뭐냐?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건 부지중에 진 죄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 알면서 진 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중에 죄냐? 고의로 짓는 죄냐? 어떻게 하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럼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없이 반복적인 죄를 진다. 고의 진 죄입니다. 고의로 진 죄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고의로 진 죄에 대해서 민수기 5장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죄가 고의로 진 죄냐? 부지중에 진 죄냐? 그때 35절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범한 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로 진 죄예요.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35장에 얘기했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너희를 향해 안식할 지니 범하는 자는 죽여라. 이게 선포됐다고요. 선포된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죽이라.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라. 무섭죠. 이땅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 쇼핑합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 한번 범하는 게뭐 어렵냐? 일가 친척들 뭐 결혼식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고의로 진 죄예요. 큰 죄입니다. 사람들 모르게 안식일을 범하라, 지켜라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뭘 얘기하냐면 술을 만들어라, 술.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옷 있잖아요. 옷. 두루마리 옷 끝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매듭을 지라고, 매듭. 매듭을 해서 달고 다니라고. 매듭의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은 하늘 상징하거든요. 청색 실로 만들어서 옷 끝에 매듭을 지어라. 이게 우리가 말하면 술이라, 술. 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뭐냐면 장식, 꽃, 끈인데 이 술을 치치트라고 말해. 치치트. 이 치치트, 자, 이스라엘 나라 상징적으로 치치트 그럼 이스라엘 다 알아. 히브리 치치트는 600을 상징해. 600. 숫자로 치치트 600. 근데 옷에 옷 끝에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끝에 매듭이 있어. 매듭.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면 옷을 보면서 아, 매듭이 있네. 이 치치트를 만들었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그 기도 숄 있잖아. 숄. 여자인 숄. 숄을 기도할 때이 숄을 걸치는데 요 끝에 매듭 있잖아. 매듭. 그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치치트예요. 치치트. 지금은 이제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지만 기도할 때 율법을 저기 안식일을 갈때 요런 거 입고 다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기도 숄이 아예 옷 자체가 두루마리 옷이기 때문에 끝에 옷술 치치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매듭이고 매듭 청색으로 만든 매듭이에요.
8가지 실을, 8개의 실을, 청색 실을 해가지고 이거를 묶어, 묶어요. 8실을 이렇게 묶어서 다섯 매듭을 만든 거예요. 8실과 다섯 매듭. 그러면 13이죠? 8개의 실을 다섯 개 매듭을 만들게 되면 13이에요. 13. 77는 600. 그 뭐죠? 613.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옷 끝에다가 613개를 상징하는 매듭을 만들어서 달고 다녀라. 봐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청종해야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별된 거예요. 이방인 옷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 치치트, 이 옷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만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지 못 살면 그것은 벌써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제목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함이, 거룩이란 건 구별됐다. 세상 신과 구별됐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됐다.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옷에다 술을 달면서 너희들은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술을 보면서 기억해라, 주의해라, 방종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왜? 40절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과 있지만은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라. 잊어버리니까 옷에 매듭을 만든다.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내용은 기억 잘하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상처 주는 말은요. 기억해. 각인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책도 보면 좋은 글귀는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망각이 잘 돼요. 저도 그래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거 뭐 10번, 20번, 30번 했는데 또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자주 까먹어요. 이게 각인이 잘 안 돼. 영적인 것은요, 잘 각인이 안 돼요.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왜 이렇게 각인이 잘 되는지. 한번 보는 것은 보고 싶고, 한번 먹고 싶은 건 다시 먹고 싶고, 기억이 잘 돼. 너무 잘 돼. 성경은 기억이 안 돼. 아무리 외워도 기억 안 돼. 옛날에 성경을 공부할 때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남유다의 19명을요, 하도 까먹으니까 책상에 더덕더 붙여서 볼 때마다 지금도 적혀 있어. 지금도 막 해. 지금도 막 계속 외우려고 하는데 한번 보고 외워. 또 까먹어. 각인이 쉽지 않아요. 그게 각인전쟁이다. 각인전쟁. 그래서 더 보고 더 묵상하고 더 읽고 더 암기하고 왜 각인을 만들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거라고 이 구속사 중심으로 형성된 이 성경이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어지고 우리는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원줄기는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줄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건 교훈집이에요. 교훈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가지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거 보고 사회운동가는 자기에 맞는 성경구조를 보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원줄기 중심으로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는 침묵하고 기록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속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백성답게 사는 전도자답게 사는 모든 분들을 폐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부터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